6이라고 줬고 이 길이를 2라고 줬어. 그럼 뭐 요 놈을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A, B라고 하고 시작을 할까? 그럼 나는 자 얘 누구 위에 점이야? 원 위에 점이야. 그거 하나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아이의 좌표는 이 길이가 6이야. A, B-6가 아니라 X의 좌표는 똑같은 거고 여기에서 6 내려온 거야. 맞지? 근데 얘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도 원위의 점이 아니야. 그냥 여기까지만 놔두고 그 다음 이 아이의 좌표는 이 길이가 얼마나 했는데 BC가 2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왔으니까 X의 좌표가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Y의 좌표는 얘랑 똑같아서 B 마이너스 6이겠네요. 됐어. 자 그럼 지금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얘랑 얘가 누구 위의 점이라고? 원 위의 점이야. 그럼 결국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얼마다? 어디가 있는데? 아 안 좋네 반지름도. R제곱. 여기서 R, R이라고 하란다. R제곱. 또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6의 제곱도 얼마다? R제곱이다. 하나 나왔고 원의 중심과 B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과 원점과 얘의 거리, 즉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6의 제곱이 얼마다? 26이다. 그럼 끝났잖아. 모르는 건 몇 개야? A, 3개. B, R, 3개. 아는 방식 몇 개? 1, 2, 3개. 얘 지금 A 제곱이랑 A 제곱, B의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는 순간 A랑 B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여기서 이걸 뺄게요. 그 얼마? 4A-12B. 여기 4, 36, 40 나와서 플러스 40은 0. 이렇게 나오거든? 4 나누면 A-3B 플러스 10은 0이거든? 여기서 이제 문자 하나 바꾸면 되잖아. A는 하고 정리하거나 B는 하고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A랑 B,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거나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건지 어떻게 열리. 그럼 A, B가 나올 텐데 1, 4 분면 내 점이니까 양수로 나와야 되겠지. 이해돼? 끝났어? 뒤에 원망 나왔지? 이 무등식도 아직 안 붙여놨더라. 아, 찍었어? 네. 그다음 나머지 들어가자.